네, 방금 전에 저희가 뭐 열풍, 광풍 이야기를 했는데 이 기업을 빼놓고는 말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인데요. 자, 에코프로 그룹 내에서 상장을 준비 중인 또 계열사가 또 많이 있다고요? 네, 이제 에코프로 그룹에서 아직 상장하지 않은 계열사들이 줄줄이 상장을 대기하고 그렇게 있으면서, 많았어요? 네, 이제 보통 저도 한 네. 개인 줄 알았는데 찾아보니까 한 여러 개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소개 좀 해주시죠.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아침에 보니까 에코프로 주가도 벌써 94만 원을 넘어가는 상황인데요.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시작으로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에코프로 CNG까지 에코프로 그룹 내에 있는 자회사들이 IPO를 할 것으로 기대되면서, 아니, 에코프로 그룹이 이렇게 많은 계열사가 있었습니까? 아, 그러니까 좀 많죠. 예. 네. 그래서 이제 특히 이번에 주목할 만한 기업은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인데요. 네. 이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은 수산화 리튬, 탄산 리튬을 생산하고 있고, 일찍이 벌써 3조 원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네, 뭐 앞에 유니콘 기업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엔 또 아직 IPO가 안 됐는데 3조네요. 네, 이것은 3조 원의 IPO 전에 어떻게 인정을 받을 수 있냐면요. 예. 이제 최근에 에코프로비엠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했습니다. 이제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3,615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한다고 공시를 했는데요. 네. 이제 이 유상증자 공시를 보시면 얘네가 시설 자금은 2,286억 원, 운영 자금은 1,324억 원 원을 조달한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유상증자가 두번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이제 투자자들의 참여가 확정이 되면 4천억 원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이 투자 유치 과정에서 이제 이 기업의 가치가 3조 원으로 평가되었다는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 3조 원으로 평가하는 과정에서 이 유상증자에 사모펀드 등 이제 국내 재무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했는데요. 이제 프리미어 파트너스가 1,000억 원, IMM 인베스트먼트가 900억 원을 투입해서 거의 절반의 투자금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캐프리 홀딩스는 733억 원 규모의 신주를 인수하고, 이외에도 뭐 이은 프라이빗 에쿼티가 257억 원, NH 투자증권과 우리 프라이빗 에쿼티 자산운용이 234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네. 자, 에코프로 그룹들이 아주 잘 나가고 있으니까 네. 뭐 사모펀드에서도 돈을 계속 대고 있는 모양인데요. 자, 사모펀드 운영사가 에코프로 비엠에도 꾸준하게 돈을 대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에코프로 자회사는 물론 에코프로 비엠에도 투자를 하고 있는데, 예. 이러면서 에코프로 그룹 전체에 관심이 커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에코프로비엠은 4,400억 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할 예정인데요. 이제 3,000억 원은 계열사인 에코프로 글로벌과 에코캠 캐나다의 유럽, 북미 지역 내 양극재 공장 시설 투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고, 나머지 1,400억 원은 운영 자금으로 쓰입니다. 또이 물량의 대부분을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사모펀드와 은행, 네. 증권사 등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스카이레이크가 2,000억 원, IMM 인베스트먼트 550억 원, 프리미어 파트너스 450억 원, SK SPE 300억 원, NH 투자증권과 우리 PE가 300억 원 등등 이제 중소기업 100억 원을 포함해서 에코프로비엠을 해당 가격에 각각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잘 나가고 있는 기업에는 돈이 계속 그렇죠. 몰리는 것 계속 같습니다. 투자금을 대려고 하는 거죠. 예. 자, 그리고 아까 이야기하실 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상장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하셨는데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이게 사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먼저 상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구체 소재 기업인데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지난 4월 한국거래소 코스피 상장 예심 승인 청구를 하고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따라서 올해 하반기에 머티리얼즈 상장이 이제 마무리가 되면 그 이후에 에코프로 이노베이션도 상장 절차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방금 전에 에코프로 이노베이션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자,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왜 그렇게 3조 정도나 인정받았던 겁니까?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은 이제 실적이 탄탄한 기업인데요. 네. 이제 실적이 높은 만큼 기업 가치를 높게 인정을 받았고, 지난해 매출액이 4,250억 원, 영업이익이 1,490억 원을 기록한 것으로 봤을 때, 예. 에코프로 주요 계열사 중에 가장 높은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제 알짜 기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참. 뭐 증시에서는
뭐 어떤 테마도 중요하고 이슈도 중요하지만 실적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 에코프로 그룹주에 대한 IPO 일정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